야, 이거 그냥 구름에다 싣고 가면 되겠다. 딱 그렇지. 아니지. 아니, 제 말이 현장 갈때 구름 끌고 다니는 거에다 올려 갖고 가면 되잖아. 당연하지.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래봬도 전기쟁이 출신이요. 이게 아니지. 다한 다음에 연결을 해놓고 그럼 꼬다 뺐다 하면 되지 뭐. 아, 근데 진짜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름 진짜 많은데. 이게 용량이 그래도 아, 있어. 이게 딱 맞네. 이것만. 예, 네, 이렇게는 조립을 해놔도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얘 뭐야? 녹내줬다 찝어서 넣어야 되나? 그냥. 이거부터 넣어. 아, 얘부터? 그냥? 같이 넣지 말고. 꽂으면 바로 되는. 아, 이거 물 열어야지. 이렇게 물, 뭐, 뭘로 돼 있어요? 총으로? 오! 오! 잠깐만요. 여기. 겁나 익힌다. 예. 모른다 이거. 아, 알았어. 오! 됐어. 아, 이 정도면. 아유, 똑같네. 어, 압력이 똑같이 걸리네. 어우, 됐어. 이 정도면. 그냥 그럭저럭 싱크대에서, 뭐지? 식당. 그냥 털겠어. 오케이. 아니. 얘는 딱 쪼였어. 줘봐. 아니, 딱 뺐을 때. 그 해도 모기만큼 신주 갖고 와. 예, 알겠어. 아, 이제는 이제 저기 금빛값만 보이면은 무조건 다 주워 올라오고. 다 갖고 와. 현장에서 이제 무조건 다 주워 올라오고. 그동안 내가 너무 부심했어. 아유, 이렇게 값어치 있는 거 몰랐네. 어?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요즘에 뭐 PTO다 뭐다 하면서 대용량, 약간 오버 스펙이죠. 아무튼 뭐저 역시도 뭐 더블을 지금 뭐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반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소형 고압 세척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차량에 세팅된 고압 세척기를 현장에 가지고 가지 못할 때, 그리고 심야에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실내에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등등해서 실내에 뭐 작은 배관 작업할 때는 뭐 그렇게 대용량 고스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작은 압력으로도 세척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예전부터 제가 원래 세팅을 계속 하려고 했다가 미루고 있었는데, 우리 뭐 흔히들 뭐 실내에 끌고 다니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삼상으로 세팅해서 한뭐 20마력급, 이렇게 뭐 15마력에서 20마력급, 그 이상 뭐 25마력급 가면은 엄청나게 저기 모터가 커집니다. 그렇게 이제 다들 세팅해서 이제 삼상으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작은 거 하시는 분들, 이제 클란지 거 아시죠? 끌고 다니는 거. 근데 사실 그거는 좀 펌프가 세팅이 뭐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세척하기에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리고 전기 소모도 많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모터랑 어느 정도 우리가 실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래서 이 조합을 했거든요, 중고로. 자, 일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돌릴 때 저희 집도 이제 용량이 5kg가 6kg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일반적인 가정집도 생각해 보면, 상가가 아닌 일반적인 가정집도 생각해 보면 보통 3kg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터가 구동되는 동안 3000와트 이상을 쓰게 되면 이게 차단기가 떨어질 수가 있고, 아무튼 그 이상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뭐어 저기 뭐야 콘센트를 독립으로 된 콘센트를 찾아서 작업을 해야겠죠. 어쨌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4분의 1 호수랑 그다음에 노즐은 우리 흔히들 많이 쓰는 공사원 노즐 아시죠? 클란즈 노즐. 이렇게 해서 한 200바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200바일 때 과연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류계를 이렇게 일단 걸어놨어요. 걸어놨고요. 그래서 전류가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전류가 얼마나 먹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물량은 일반적인 수도꼭지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면은 충분히 물량은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바이패스로 계속 돌때 현재는 이제 압력이 안 걸리고 이제 바이패스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은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의 전류는 거의 6.8, 7이죠. 그러면 220볼트 곱하기 7을 하면 220 곱하기 7을 하면 계산을 지금 현재 바이패스 그러니까 부하가 안 걸린 상태에서의 전류를 계산해 보면 일단 220볼트라고 가정하에 지금 현재 7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1.5kg, 1540. 그러면 가정집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3000W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14A, 14A가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이제 가정집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는 있으나 일단은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정확하게 제가 보이진 않는데 이거를 제가 보면서 하려면 이걸 저쪽으로 끌고 가야겠죠? 네. 힘은 일단은 제가 힘은 보여드릴게요. 힘은 충분합니다. 네. 보시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4분의 1. 힘은 충분합니다. 보시죠? 예, 힘은 충분해요. 4분의 1. 뚫고 나갔네, 뚫고 나갔어. 씨. 예. 일단은, 어우, 힘 좋아요. 대신에 이제 저희 집은 어쨌든 전기 용량이 일단 6kg이긴 하지만 차단기를 높은 용량을 쓰는 거에다가 물려서 쓰시면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 가정집에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일단 호스가 튀어나가지 않게 여기까지 좀 끌고 갈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야간 작업 실내 작업 해야 될 때, 그냥 다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포트 작업 안 하고, 다 고압수색으로 하려고 합니다. 16, 18, 18, 18.5. 그러면은, 적어도, 차단기가, 30A 이상, 보시면,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재 200바. 200바일 때 18A. 18A. 이렇게 현재 200바입니다. 200바. 200바일 때 18A. 18A. 갑자기 욕을 하는 것 같네. 네. 압을 빼줘. 항상 빼줘야 되고. 18A. 전화기가 됐지? 18A니까 정확하게, 곱하기 18 하면, 약 4kg 정도가 소모되는 거예요. 4kg 정도가 소모가 되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는,
무리감이 갈 수는 있으나 일단 차단기가 될 수 있으면 30A 이상인 곳, 그곳에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상가나 이런 건물들은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땡겨 보니까 힘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거를 스페어로 항상 차에다 싣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실내 작업들은 이제 웬만하면 샤프트 작업 안 하고 다 이 고압수척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상 지프로의 또 다른 아이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일반 우리 클란즈 노즐, 이제 왜냐면 13마리 때도 다 이걸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전 노즐을 보여드릴게요. 회전 노즐,회전 노즐, PA 회전 노즐. 이만하면 쓸만하죠? 추진력도 좋고, 추진력도 좋고. 힘도 좋아요, 힘도. 이 정도면 실내에서 50mm, 75mm, 뭐, 예를 들어서 똥배관 100mm, 물티슈나 뭐, 휴지로 가득한 이런 배관들은 오히려 샤프트 작업보다는 세척으로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에 관심이 있거나 나도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주저 말고 동원기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